네, 제 이름은 우부형이고요. 나이는 70살입니다. 살면서 주로 총무나 선생님이나 강사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인생 나눔 교실에서 만난 멘티들은 저를 풍선 선생님, 풍선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게 참 좋습니다. 제가 멘토링 하면서 만난 청소년 멘티가 한 명 있었는데 결석도 잦고 좀 문제가 좀 많았던 학생인 것 같아요. 그랬는데 풍선 첫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매듭도 못 짓고 하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좀 뒤로 물러나고 그랬는데 제가 연습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기다려줬더니 하더라고요. 몇 번 해본더니 학생이 이제 매듭 짓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를 느끼고선 열심히 했었거든요. 원래 말 수도 없었던 애인데 회차를 점점 가면서 이렇게 자기 속을 많이 얘기하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갔더니 2주 만에 수업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 기다렸어요. 선생님 수업을 기다렸어요. 그렇게 말해주는데 너무 고맙고 저도 반가웠습니다. 그 아이가 빠지지 않고 풍선 수업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학교도 거의 출석률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굉장히 보람있고 좋았습니다. 인생 나눔 교실을 하다 보니까는 제 시간도 많이 나누게 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서로 나누게 되는데 오히려 제가 많이 얻은 게 많은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. 이 나이에 저를 찾는 데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세대 간에 이렇게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런 소통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.